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 저는 뉴이어의 김진호고요. 저는 뉴이어의 이인재입니다. 저희는 이제 월간 뉴이어라고 해서 모발이식 또는 탈모치료, 두피문신 이런 쪽에서 과제를 스스로 좀 정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신년 계획 겸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이번 20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부분을 실행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들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원장님은 어떤 네. 계획 세우셨는지. 그러면 저의 새 계획 첫 번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피문신 최적화 앰플 개발? 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두피문신 자체가 좀 특별한 두피문신인 만큼 레이저 두피문신 기계에 가장 적합한 잉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위원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성분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위원장님이 이제 시술을 하고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는 느낌 같은 거를 저하고 맨날 회의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잉크를 쓰고 있긴 한데요.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SMP 누적 케이스 1000건 달성인데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 레이저 SMP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 만큼 누적된 케이스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사실은 신뢰성을 또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가는 뉴이어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무난하게 달성하실 수 있는 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ABHRS 자격 취득이 또 하나의 목표인데요. American Board of Hair Restoration Surgery라고 해서 미국 모발이식 전문의, 미국 모발이식 자격이 뭐 이런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올해에는 세계 모발이식 학회가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파나마에서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필기와 실기 모두 다 합격을 해야 되고 필요한 케이스들을 전부 준비를 해서 서류상으로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시험 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2020년에는 취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이미 ABHRS를 취득한 해외 의사들이 3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 방은 한 가지 주제로 계속 토론을 하는 건데요. 토론이 일종의 질문 형태로 돼서 들어간 사람은 이제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되고 거기 앉아있는 3명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테스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과로 치자면 내가 열이 38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면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뭐 문진을 하고 목을 보고 눈을 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자 다음 스텝은 뭘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생긴 취지가 모발 이식이라든가 이제 탈모 치료를 쉽게 생각해서 좀 부작용을 많이 만들고 사건 사고를 미국에서 의사들이 많이 쳤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느 정도 자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시험이죠. 그래서 저걸 패스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탈모나 모발이식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을 갖춘 의사다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무난하게 아마 이 원장님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진호 원장님 새해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책 출판하는 거 지금 사실은 계약을 했고요. 출판사하고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 책이고요. 올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저걸 전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자분이 이거 보시면 되게 화낼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출판하는 거 하나랑 새로운 책을 또 하나 계획 중인 게 있는데 두 번째 책은 좀 제 얘기 수필 같은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성행 안 돼도 뭐 괜찮지 뭐 전자책으로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보 목적으로 자비 출판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싫어서 저는 출판사한테 계속 소개서랑 이런 기획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출판 샘플 원고들을 출판사에 제가 직접 다 보냈어요. 그래서 나름 돈을 받고 지금 쓰고 있는 글입니다. 저거는 그래도 많은 출판사에서 내자고 연락이 와서 되게 기뻐서 생각보다 많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아 이것도 사실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도 멈추지 않고 이 원장님도 이제 학회 발표랑 논문 발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채찍질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리고 발표하고 정리하면서 공부가 또 정리가 되잖아요. 한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학회에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논문도 올해는 아마 뭐가 또 나올 거예요. 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월간 뉴에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윤종신 씨가 월간 윤종신 하는 거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좋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아이디어잖아요. 매달 뭐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수술팀 혹은 진료팀 안에서 해왔던 일인데 올해 1월에 저희한테 월간 유예어는 뭐였냐면 제 봉합법을 좀 바꿨거든요. 수술할 때 봉합 쓰는 실을 좀 바꿨어요. 실을 길이를 좀 바꿨습니다. 길이를 바꾸고 봉합하는 제 방식을 또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게 제 1월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하고 있고요. 2월 때 월간 뉴에어 발표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저희가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습니다. 그 이 원장님, 나가 혼자 너 말 너무 많이 했어. 이 원장님 마무리 말 멘트 좀 해줘요. 오늘은 이렇게 각자 새해 다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올해 2020년 좀 더 발전적이고 더 환자를 위하고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뉴이어가 될 수 있게 좋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본 만큼 정말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사명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공약 같은 거죠? 네, 여러분들도 2020년 더 유익하고 활기찬 한 해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